안녕하세요. 보디에어 플란트 요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디에어 플란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낭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줄기세포란 신체의 다양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원이 되는 세포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아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모발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모발을 잡아당겨 제거하더라도 모발 주위에 모낭 줄기세포는 제거되지 않고 이 모낭 줄기세포들이 새로운 모발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검은 모발은 사실 죽은 세포들이 층층이 쌓여서 이루어진 구조이고, 모발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중 사진 C에 보이는 붉게 염색된 세포들이 모낭을 생성하는 중요한 줄기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이동하며 평생에 걸쳐 새로운 모낭을 생성해냅니다. 탈모 질환이 있으면 이 중요한 모낭 줄기세포의 수가 줄어들거나 활동성이 떨어져 정상적인 모발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두피 부위마다도 이 줄기세포의 활성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형 탈모 환자의 경우 전형적으로 후두 부위 모낭 줄기세포와 수염 모낭 줄기세포는 많은 숫자와 높은 분열 능력을 보이는 데 비해 탈모가 진행된 정수리나 M자 탈모 영역은 줄기세포의 수와 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저하된 양상을 보입니다. 여성형 탈모 환자의 경우도 전형적으로 후두부 모낭은 건강한 상태로 보존되나 정수리 영역의 가르마를 따라 모낭이 위축되고 퇴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같은 두피라도 두피 영역마다 줄기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후두부 모낭의 건강한 줄기세포를 탈모가 진행된 두피 영역에 투여하면 탈모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낭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는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탈모 질환으로 인해 위축된 모낭과 두피의 상태 개선이 가능합니다. 보디 헤어플란트에서는 병원 내부의 모낭 줄기세포 연구 센터에서 전문 연구원이 과학적으로 정립된 과정을 통해 모낭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분리된 세포의 검수 또한 이루어집니다. 모발이식은 말 그대로 모발을 이식하는, 즉 모낭을 재배치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 전체 모발의 숫자를 늘릴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모낭 줄기세포 치료는 건강한 모낭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위축된 모낭에 투여해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발의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모발이식 수술을 보완하는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는 모발이식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와 모낭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할 케이스가 명확하게 다르게 존재하므로 본인에게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알아보고 선택하시길 권합니다.